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이고 헤르츠 국위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네, 저희 팀은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모인 팀이고 제가 모아서 제가 무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브 멤버 중에서는 원영을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22살 임현지입니다. 오! 유명한 사교과 역시. 사회과의 얼굴이 된다고. 이건 유언비어인 것 같고 팀 내에서 뭘 담당하고 있지?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말걸. 최연장자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 저만 22살이라서 최연장자를 담당하고 있고 멤버는 안유진을 감사하게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대학 경영학과 21학번 박은서고요. 이번 애프터라이크에서는 레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레이를 맡고 있는 만큼 여기서 제가 제일 귀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만. 약간 수연이랑 나는 결이 달라. 귀여움이고 너는 뭔데? 나는 그냥 자기적인 귀여움. 나 이제 맨날 귀여워 보이려고 콩순이 이런 거 하고 인스타에도 맨날 이런 것만 올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교육과 21학번 정진서라고 하고요. 저희 팀에서는 리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 뭘 맡고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저 잔소리꾼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스스로 느껴요. MBTI가 ESTJ인데 그 EST 검색을 하면 되게 깐깐하게 생긴 여자분이 자를 들고 있는 사진. 네, 그런 사람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문과 21학번 권수연입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는 아무래도 아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정보학과 21학번 하주영입니다. 진짜 해? 내 담당이 뭔지 알아. 원, 투, 쓰리, 포. 내 담당이 뭔지 알아? 바로 로맨티스트인 거야. 첫 번째로 무장이 먼저 다 같이 공통적인 안무를 따오면은 일단 공통적인 거를 다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개인 제스처나 파트 같은 거 다른 거는 각자 유튜브 보면서 따와서 외우고 맞춰보고 이제 무장이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각자 따와서 여기는 이 동작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서 서로 합의하고 계속 맞추고 동작 틀린 거 찍어보면서 맞추고 거울 안 보고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모이는 데만 30분 걸리고 네, 맞아요. 모이는 데 30분 걸리고 연습을 시작하는 데 좀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몇 명이지 우리가? 여섯 명. 사람이 여섯 명이다 보니까 팔을 돌리는 속도가 다 달라서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만 맞췄어요. 네, 애프터라이크가 생각보다 괜찮은 러브다이브가 연습 기간이 훨씬 짧았는데도 그게 훨씬 질렸고요. 애프터라이크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항상 틀리는 부분 따따 단단 거기 맨날 드는 부분 있는데 거기는 살짝 맴돌더라고요, 귀에서. 안에서요. 김재영 연습생. 아, 네, 맞아요. 일단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틀린 거를 잡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보통 이제 틀린 거 또 틀리는 경우가 한 70% 되고 새롭게 틀리는 경우가 한 30% 됩니다. 그럼 이제 그 70%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 애정 어린 조언을 남기는 대화를 이제 오래 걸린다 진짜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그 은따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같이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에 온갖 의성어를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끼리 동작을 맞춰보기 위해 연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보겠습니까? 그쵸? 친구들한테 계속 제가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저도 사랑을 더 해주도록 노력할 거고 앞으로 더 귀여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정말 저에게 이런 과분한 파트를 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폐막지 때 또 다 같이 떼창을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진짜 마치 제가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뭐 하려고 하세요? 뭐 하려고 카메라 의식하는 건 아니고 뭐야? 하지영 미담 뭐야? 아, 잠깐만 눈물 날 것 같아. 뭐야? 뭐야? 야 내가 썼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지난주에 이제 폐막지 끝나고 쓴 카드를 나눠주려고 했는데 또 제가 또 워낙 피 성향이 강해서 준비를 못해왔거든요. 근데 또 마침 애슈비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준비를 했어요. 미쳤나봐. 아 진짜 그동안 미쳤는데 저 울리지 마실게요. 너무 길어. 아, 그럼 저희 인터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날씨처럼 바뀔지는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단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감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fterlife you Yeah.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방금 내가